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흡착 마운트 가져왔어요. 액션캠을 사용하다 보면 흡착 마운트는 거의 필수로 필요한 제품입니다. 벽 같은 데다가 달 수도 있고요. 텔레신 제품이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 흡착 마운트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렇게 계절 변화가 있을 때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한 울란지 제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울란지 제품 같은 경우는 부속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퀵 릴리즈라고 해서 카메라와 거치대를 좀 빠르게 매번 4분의 1 나사홀을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하던 걸 그냥 이렇게 껴서 그냥 바로 장착하고 뺄 때는 또 빼서 다른 데다 장착해야 될 때는 또 요거를 빼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퀵 릴리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란지 제품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뭐 예전에는 가성비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성비보다는 쓸만한 제품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3만원 후반대 아마 구입을 했을 거예요. 열어보죠. 여기 제품 보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SC02 그리고 울란지 제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연결하고 눌러서 바람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몸통 부분과 헤드 부분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이렇게 열어보면 파우치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누를 때마다 소리가 여기에서 흡입이 되는 거죠. 공기를 빼나가는 거죠. 누를 때마다 공기를 빼나가고 연결 부분 있고요. 여기를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연결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돌리는 육각렌치까지 이게 끝이에요. 구성품은 여기 끝입니다. 이 제품이 위로 가는 게 맞겠죠? 설명서를 한번 보죠. 설명서의 그림을 보면 요 볼록 나온 게 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록 나와 있는 게 위로가 있죠? 나사홀에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고요. 이쪽에도 연결을 하고요. 누른 다음에 연결하고 요 살짝 나와 있는 부분이 실수로 탈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네요.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야 되고 넣을 때도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 윗부분에 이제 퀵 릴리즈를 달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퀵 릴리즈를 달아주면 그리고 편하게 이제부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번 바람을 빼볼게요. 여기가 깨끗할지 모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35번까지 하니까 여기 빨간 줄이 안 보입니다. 빨간 줄이 안 보여야지 흡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눌러줄 수 있으면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요 옆에 살짝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살짝 나와 있는 부분 요거를 눌러주면 오픈 어떻게 하니? 오픈하는 법. 텔레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바람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일이 반복이 됐거든요. 얘는 한번 테이블을 들어볼게요. 잡고 테이블을 들 정도로 정말 힘이 좋게 잡힙니다. 우선 크기부터 압도적이라 너무 힘들어. 탈착을 자주 하는 쪽이 아니라 어쩌다가 탈착하는 그런 데다가 좀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리창에 떨어지지 않게 장착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딱 적당한 제품이긴 한데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나 그러시면 이런 제품, 텔레신 이 제품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잡아주지만 힘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혹시나 제가 사용하다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뚝배기! 울란지 제품 같은 경우는 만듦새가 좀 질리지 않는 모습으로 잘 만드는 회사예요. 딱 봤을 때 아, 전문가적인 느낌이 좀 나고 만들어진 것이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 또한 싸구려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적당한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율란지 제품에 대해서는 카메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믿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은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나사홀, 우리가 잘 쓰는 4분의 1 나사홀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 바람을 빼는 봉이 있고요. 누를 때마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바람을 빼줄 뿐. 그래갖고 압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얘가 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 부분까지 안 보이게 들어가야지 압력이 제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볼록 나온 게 눌러야지 들어가는 나와 있는 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로 바깥으로 탈착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를 돌려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돌려서 안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요 두 개의 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요걸 잡으면은 고정이 되고요. 풀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세로 모드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구도도 만들 수 있고요. 좀 모양을 좀 희한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부분이 만약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힘이 덜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멈춰 있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들어서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덜 받는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서 옆으로 그리고 돌려주시면은 힘을 잘 받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을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카메라를 돌리다 보면 좀 삐딱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답답하잖아요. 억지로 돌려서 이렇게 맞추던지. 하지만 요 밑에가 돌아가는 형식으로 돼 있으면 요 상태에서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했던 육각 렌치는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렌치나 아니면 쇠막대기 그런 걸로 더 세게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흡착식 마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흡착식 마운트를 구매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